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점유권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죠. 일단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거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인 본권과 구별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 주고 샀거든요. 따라서 정당화시켜주는 이인 본권은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은 없는 거죠.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점유자에 대해 사회적 작용이 나오는데 왜 훔친 사람에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이유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적 견해고요. 연역은 뭐 의미 없습니다. 절대 안 오는 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측에 보시면 점유권의 의 또 나와 있죠. 점유권 뭐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조심할 것은 우측에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과 구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의 개념에서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러한 사실상 지배에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통솔은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 다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을 쓰죠. 대표지가 나오죠.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이죠. 절취했다면 사실상 지배했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화시킨 유인 본권은 없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점유에 관념화라는 게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당연히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된다는 말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교재는 무엇부터 나오고 있냐면 점유 보조자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교재 보시면 점유 보조자에서 195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떠오르면 되냐면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부 점원은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내용은 이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은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점유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면 누구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자, 교재 의 나와 있고 근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성립요건은 특별한 건 없어요. 가 타인을 위하여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을 위하여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지시와 명령관계, 점유 보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이러한 점유 보조관계가 꼭 유효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무효래도 타인을 위하여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점유 보조관계가 성립에 문제되는 경우에 나와 있는데 첫째 부부 사이가 나오는데 처 와이프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또 다른 점유자다 이거거든요. 물론 부부 사이에 지시 명령 관계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판례가 나타나게 되냐면 요 문제죠. 만약에 처가 점유 보조자라고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처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라는 말은 처를 상대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법인의 기관은 당연히 점유 보조자는 아닙니다. 설명드릴 게 없고 4번 자기 물건의 소대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3살 먹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는 그 아이 겁니다. 사서 준 거니까. 다만 그 아이는 그 자전거를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소유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효과는 이거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인정이 되고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간접점입니다. 일단 간접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신 법조문이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시, 기타의 관계로 합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점유자고요.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겠죠. 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얘기는 물권법 총론 시간에 했던 거죠. 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교재 보시면 기능만 이유가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성립요건가 자신의 물건을 특정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나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과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점유 매개관계가 종료가 되면 1. 직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자로부터 비롯됐으니까 2번 간접 점유의 권리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임대했더니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유 매개관계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임대차가 무효든 임대차 계약이 유효든 어차피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간접 점유 뭐가 나오죠? 효력이 나와요. 자, 한번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을이니까. 을 임차는 당연히 뭐인 거죠? 점유자인 거죠. 근데 갑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이기 위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갑과 같은 임대인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을을 그냥 점유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점유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지금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할수 없죠?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 보호증후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을이 살해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을을 몰아내고 병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다면 갑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에요. 따라서 갑은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물론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측에 좀 읽어볼까요? 아, 우측이 아니네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점유보호증후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증후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직접 점유자의 관계는 요 빨간색 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 자 상속은요 점유권도 승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되냐면 상속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속은 점유권도 승계시키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고요.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로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왜요?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니까요.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고요.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기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죠? 만약에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요 병이 뭐가 돼요? 직접점유자가 되고 을도 간접점유자가 되고 갑도 간접점유자가 되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간접점유자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태양이 나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임도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이죠. 따라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선의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악의가 되고 평온하다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하다는 거거든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되는 거고요.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은비에 의한 점유가 되고요. 또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유과실이 돼요. 총 점유는 이 10가지의 모습을 띄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오냐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해가지고 처음 이게 나오는 거죠. 일단 개념은 뭔가요? 소유에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 소유에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예요? 타주점유. 근데 어디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다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기준, 무엇을 가지고 구조 구별할 것이냐 해서 교재에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 교환, 증여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요. 만약에 점유 개시 원인이 임대차, 사용대차라면 빌린 것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유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처분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여기서 좀 생각, 아, 자주입니다. 그죠? 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죠? 자주인 거죠. 자, 왜냐면, 자,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을까요? 가지려고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가 돼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매도인 거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또 처분권이 없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처분권이 없는 사람한테 샀느냐?
가지려고. 따라서 여전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고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 점유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이해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알면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준 거죠. 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입니다. 다만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예요.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 매수인은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301페이지 오시면 이제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옵니다. 자,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있는 점유인데 조심할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이러한 하자 있는 사람들도 다 뭐가 있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302페이지 오시면 민법의 추정 규정이 나오죠.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선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편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이 사람이 점유라고 있는데 선이에요. 근데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열심히 재판했는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 이 목적물을 반환해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남의 물건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선의였다 하더라도 악의로 바뀌겠죠. 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패소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가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까?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는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양 시점만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 예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예요. 그러면 남의 땅인지를 알면서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죠? 타주점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20년 지난다 그래도 그 토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죠. 따라서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는 없고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하게 되는 거죠. 우측이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자, 이거잖아요.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점유라고 있는 임차인은 무슨 점입니까? 타주점이죠. 그러면 요 임차인은 월급 뭐가 돼요? 타주점이니까 점유 매개관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이란 얘기는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4번이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을 수정한다. X죠?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반이 간접점유자이다? 아니죠. 동의가 있든 없든,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다면, 을도 간접점유자, 갑도 간접점유자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4번,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 점유는 차주점이다. X입니다. 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름 빌린 거거든요. 따라서 남의 부동산에다가 이름을 빌려줬다라서 소유자인 것도 아니고 차주점인 것도 아닌 거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수했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이죠. 근데 초과된 부분은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거든요. 근데 조금 넘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넘었다면 알면서 매수했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때는 이 사람의 점유는 뭐가 되냐면 타주 점유가 되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가 되는 거죠. 대표 질문이 또 나와 있죠.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자, 처분권이 없더라도 매수는 무슨 점입니까? 자주. 알면서 했으면 타주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와 이를 점유하는 게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유죠. 3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죠. 답은 뭐죠? 3번인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두 개지가 뭐죠? 중복이 되는 거죠. 대표 이제 두 개만 풀어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똑같네. 자, 편집까지 한 문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것은 뭐냐 하면 305페이지 보시면 점유승계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5년을 점유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을의 점유가 선이고 갑의 점유가 악인 경우에는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을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몇 년을요? 20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을은 악의 20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요?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점유권의 소멸에 대한 설명 드릴 게 없고 306페이지 오시면 점유의 효력에서 1,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1, 또 나와 있네요. 점유의 태약, 자주, 선의, 병원, 공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2번, 점유 계속의 추정.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는데 맨 밑에 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좀 메모를 좀 해보면 이 권리는 해서 이 권리를 밖으로 뽑아가지고 소유권이라고 적어놓자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저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임을 뭐 받는 거죠?
추정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측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안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동산의 점유자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아 이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고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풀어봐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밑에 2번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요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